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주 공작은 불변입니다. 자, 패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이건 두 사람 분이고요. 한 사람 분은 요거 하나, 불변 하나 하고, 자, 공생 지팡이가 되겠습니다. 자, 십계명을 받으러 왔을 때, 사람들은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켰죠.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한 불뱀을 없애는 지혜를 주셨습니다. 자, 이게 저희가 이제 한 사람 분을 만든 거예요. 색칠을 하셔도 되고요. 자, 이 뱀입니다. 자, 이거는 아까 동일하게 자, 저희가 이런 게 나왔을 때는 항상 가리개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좀 접기가 좋고요. 자, 불뱀 모양을 롯으로 만들었죠. 자, 그래서 이 선을 따라서 들어가 줍니다. 자, 불뱀을 좀 만들어 볼까요? 롯뱀을 만들어 보죠. 가위로 롯뱀의 모양을 잘라봅니다. 끝에 가서 조금만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좀 뱀 모양이 뱀으로 모양이 나왔으니까. 자, 그러면 이선 부분을 잘 접어줍니다. 이렇게 잘 접으셔서 놓으시면 좀 강한 지팡이 모양이 되겠습니다. 그 부분에 여기 중앙 부분을 조금만 잘라줍니다. 끼우겠습니다. 우리가 그러니까 녹뱀을 미들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세요.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벌려져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테프나 풀로 붙여서 조금 홀드시키고요. 그리고 롯뱀의 이 윗부분도 풀을 조금 붙여주셔서 맞게 하시면 자, 정확하게 뱀이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